자, 오늘은 스티롤로 크롬휠 봄맞이 대청소를 하겠습니다. 겨울 내내 날 추워가지고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 때문에 크롬휠이 엉망이죠. 저희가 세차장 가가지고 닦고 뭐 해도 잘 안 닦여요. 저도 그래서 원래 맨날 봄 되면 메탈 폴리시로 면장갑 끼고 구석구석 비벼서 잘 닦았는데, 이 스티롤을 작년에 알았어요. 그래서 작년에 한번 닦아보니까 괜찮아가지고 올 봄에도 다시 한번 스티롤로 도전해봅니다. 지금은 휠 닦기 전이고요. 여기서 물을 뿌려주고 그 다음에 스티롤에 퐁퐁 묻혀가지고 닦겠습니다. 자, 이제 스티롤을 준비했습니다. 스티롤 한 요만한 크기면은 충분하고요. 요만한 크기면은 휠한두 개는 닦고도 남아요. 요거를 저는 퐁퐁으로 해야 되는데, 요건 저쪽 바퀴 닦았던 거니까 패스하고, 저는 퐁퐁으로 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. 근데 저는 그 퐁퐁 집에서 갔다 오기 귀찮아가지고 그 카샴푸 있죠? 카샴푸로 했습니다. 우선 닦는 방향을 알기 위해 요런 그 틈새 있죠? 요 구석 잘 보이려나? 요런 부분은 조금만 힘줘도 닦고요. 나머지 면 같은 경우는 살금살금만 닦아줘도 됩니다. 구석 부분만 좀 힘있게 닦고, 굳이 있는 데도 좀 닦아야죠. 굳이 안 넣어줘가지고 닦아주시고, 요 퐁퐁으로 듬뿍듬뿍 묻혀서 닦으시면 됩니다. 면인데 슬금슬금만 닦아도 굉장히 잘 좋습니다. 스티롤, 이게 그 철성분이 있는 그런 건데, 매진간하게 힘줘가지고 닦지 않는 이상 스크래치 안 나더라고요.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, 닦아주시면 됩니다. 너무 힘드실 필요는 없어요. 열심히 닦습니다. 그럼 먼저 이렇게 살을 먼저 닦은 다음에, 그 다음에 옆면을 닦습니다. 지금 동영상 찍느냐고 좀 귀차니즘이 있어가지고 대충대충 닦고 있네요. 원래는 좀더 동영상 안 찍었으면 좀더 슬금슬금 닦았겠죠. 이런 데는 좀만 힘줘서 닦고, 그리고 이런 데 여기 구석도 좀 닦아주시고, 그리고 주의할 점은 여기 캡 있죠? 휠 캡은 플라스틱이잖아요. 그래서 휠 캡은 이걸로 하면 스크래치 납니다. 휠 캡은 닦지 마시고 살 닦으시고, 그리고 이제 겨울 연에 물었어요. 저 안쪽도 닦아줬으면 좋겠는데, 특히 요 틈 있죠? 틈도 겨울 내내 염화칼슘 이런 것 때문에 저기 됐으니까 타이어에 너무 저기 하지 않게 틈도 좀 닦아주고. 저 안쪽이 제일 중요해요. 이거 크롬은 만약에 타이어 빼거나 이럴 일이 있으면 저 안쪽에 요 끝에 부분 좀 깨끗이 아니라도 이런 걸로 좀 닦아주시면 좋아요. 그쪽에서 부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.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. 여기는 손으로. 어차피 카샴푸 묻었으니까 손으로 좀 닦아주시고. 저 디젤 딸딸이 소리 때문에 목소리도 잘 안 들리겠죠. 그리고 이제 제가 물 뿌리고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제 퐁퐁으로 다 닦고 물까지 다 뿌려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물기 제거만 아직 안 해놓은 건데, 나머지 세 바퀴는 다 닦았고, 마지막 바퀴만 아직 물기 제거도 안 했는데, 물기 제거 안 했어도 굉장히 깨끗하죠. 아까 전이랑 많이 틀릴 겁니다. 여기 구석구석 보입니까? 구석구석 틀, 틈 같은 거 있죠? 구찌 부분 같은 거 거의 뭐 예술의 경지입니다. 여기서 이제 물기 뭐 굳이 안 닦아줘도 깨끗합니다. 근데 물기 얼룩이 좀 남아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대충대충. 근데 물기를 안 닦아도 기가 막힙니다. 퐁퐁의 위력인지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거 휠캡은 닦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.
스케치 입고해놔가지고 여기 보이시죠? 예전에 제가 한번 해서 이게 좀 허옇게 된 거예요. 검은 부분이. 그걸 닦아가지고 크롬 부분은 많이 기스 안 나는데 요 부분, 요 하얀 부분이 많이 갑니다. 이렇게 닦아놓으시고 굳이 다 지금 다 닦았는데 굳이 메탈 폴리시로 안 돌려도 될것 같아요. 메탈 폴리시가 좀 닦아주는 효과도 있고 뭐광 내는 효과도 있는데 굳이 안 하셔도 돼요. 조금 더 욕심내면은 메탈 폴리시 하시고요. 뒷바퀴도 아까하고 틀리게 보시죠. 살 끝에. 살 끝에들. 전체적으로 광이 뒤집니다. 햇볕이 좀 닿는 부분인가? 그럼 보십시오. 크롬이, 아,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좀더 욕심나면 메탈 폴리시 해주시고, 요거는, 실물로, 오늘 닦은 거 평택에 오신 회원님들은 실물로 한번 보십시오. 얼마나 잘 닦였는지. 오늘 하루도 고생하십시오.